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초이박스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곳은 오사카의 정글이라는 곳입니다. 덴덴타운에 오시면 정글이라는 이름답게 담쟁이 덩플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. 입구에 들어서면 움직이는 피카츄가 오는 손님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. 그 옆으로는 제가 쇼츠에서 조립했던 포켓몬 프라모델이 기피되어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포켓몬 프라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,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프라 코너를 지나오면 피규어 코너가 나오는데, 역시 현지에서도 기묘레 칼날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드래곤볼 피규어가 많이 있는데, 이런 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정글을 외부에서 보면 한 건물같이 생겼지만, 내부로 들어오시면 두 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어 2층이 두 곳으로 나뉘게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2층으로 올라오시면 각종 중고 피규어 코너인데, 이곳을 잘 찾아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마블의 핫토이 제품이 많이 디피되어 있었습니다. 여기는 옛날 레고 제품들과 배트모빌이 디피되어 있어 사고 싶었지만 부피가 너무 큰 관계로 포기하였습니다. 다음은 옆동의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. 이곳은 울트라맨이 전세를 내놓았더군요. 울트라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오사카 정글에서 초이박스였고요. 덴덴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